내가 아주 화기애애한데? 응? 아니 뭐 우리가 늘 그렇지. 그럼 그치? 그럼 그럼. 언제 그렇게 들은 것 같더니 너 어디 갔었니? 어제? 응. 아 친구 만났지 뭐. 친구 동민학교 친구. 아 그래? 응. 아 그랬구나. 그걸 나 시키네 진짜. 승원이니? 나 연주 누나야. 오늘은 삐삐로 주문을 받을게. 뭐 마실래요? 삐삐야, 삐가 뭐? 며칠지? 비밀번호만 누르면 되는 거야? 한 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. 승원 씨, 저 은미예요. 어젠 정말 즐거웠어요. 그런데 오늘 약속 시간에 일이 좀 생겨서요. 못 나갈 것 같거든요. 죄송해서 어떡하죠? 제가 저녁에 다시 메시지 남길게요. 언니, 승원이 오빠 여자친구 생겼나 봐. 야, 목소리도 아주 매력적이다. 어떡해. 매력적? 이씨, 무슨 여시 같아. 야, 메시지 지워버릴 거야, 이거. 바람 좀 맞아보라 그냥.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. 은미 씨야? 몰라, 음성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없다. 아, 그 삐삐 잘못 들어온 거야.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. 봐봐. 번호 이상하겠지, 음악 이럴 때. 제대로 들어왔네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희들 여기서 뭐하니? 추운데 집에 가지 않고. 어? 아, 교수님 왜 그러세요? 삐삐 진동이 연약한 내 몸을 흔드는구나. 어머, 한리 교수님이야. 어, 그 소리를 못 참고 빨리 가봐야지. 있어요? 봤냐? 교수님, 저 왔어요. 김 선생. 이거 김 선생님 지시자. 뭐가요? 내 삐삐에다가 이상한 인사말을 녹음했지. 이게 도대체 뭡니까? 안녕하세요. 칼리 교수님의 삐삐입니다. 호출하신 분이 남자면 1번이나 2번을. 여자면 당장 끊어라. 너 죽을라고 용을 쓰는구나. 이게 뭔겨? 뭐긴 뭐예요. 인사말이지. 이게 얼마 만이에요. 아무리 바쁘셔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오세요. 사실 제가 그동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말이죠. 그래서 김 여사한테 좀 적재했습니다. 자, 꼭 김 여사 닮은 장미꽃 한 송이 바치는 바입니다. 아유, 웬 꽃을 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그런데요, 네. 제가요, 네. 아주 맛있는 닭죽을 써놨거든요. 어서 오세요. 닭죽을요? 아, 좋죠, 좋죠. 네네. 네. 제가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맛있는 닭죽은 처음 먹어봅니다. 좀 더 드시겠어요? 네, 지금 먹고 있습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예요? 예. 제가 요즘에 그 사업 때문에 이거 새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. 어이? 아니, 왜요? 뭐 급한 소식이라도. 아, 이거 참, 그 이 할망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. 아, 에? 할망구요? 에? 아닙니다. 이제 할망구가 아니고요. 그 할방구입니다. 이 사업을 같이 하는 이 동료거든요. 또 오네. 아이고, 저 아마 사업상 바쁘신 삐삐인가 봐요. 전화를 좀 걸어보세요. 아이고, 죄송합니다. 그럼 제가 한 통만 써보겠습니다. 예. 예.